여자 프사 알고 뒤에 보면 바로 확인한다. 예술 오원도. 저는 여자 프사 달고 저한테 DM 오는 사람들, 제 DM 개인적인 DM 못 보여드리는데 신추가 많이 와요. 근데 그들 중에 70%는 아니 90%는 응우애인들이더라고요. 예, 이름이 좀 영어로 되어 있고, 예, 뭔가 얼굴이 좀 많이 타서 동남아적인 어떤 그런 걸 풍기는 여자들이 저한테 친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클릭해서 한두 명 받아줘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2016년인가? 오팔 서비스 3만원. 네. 그래서 나한테 DM이 오더라고요. 예. 네. 근데 저한테 영업을 하더라고요. 예. 네. 카톡 아이디 알려주고 영통할래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얘기를 했죠. 예. 싸삐. 예. 그리고 남자들은 왜 내 사진을 보고 바지를 내려? 그 제가 카페에다 올렸었거든요. 예. 싸삐. 그리고 저 개보대 같은 년아. 그리고 뭐 좀 욕을 좀 섞었던 거. 내가 그 페이스북에서 한번 찾아볼래? 어, 내가 페북에다 올렸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개보대 미공기 같은 년이라고. 예, 개보대 미공기 같은 년이라고 욕을 했었어요. 중국 사람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시진핑 개새끼 해봐라 그랬는데 차단당했어요. 그 이후로 저한테 뭐 친추 걸거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영어로 이름이 되어 있거나 약간 뭐 베트남어 같은 걸로, 예, 우엔, 티엔, 미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은 친추를 안 해요. 네. 저는 그걸 미리 알았어요. 예, 미리 파악을 해갖고 저한테 친추 거는 여성분들은 그렇게 안 받습니다. 보냈습니다. 캡처해가지고 카페에다 올려주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페이스북은, 저도 그 인스타그램 하고 싶은데 인스타그램 만들 줄을 몰라갖고 아직까지 안 했어요. 근데 지금 페이스북만 하고 있어요. 예, 다 전부, 예, 제 사진들만 그냥 올려놓고 카페에다 올리는 사진처럼, 예, 하고 있어요. 예. 올렸습니다. 인스타그램 하지 누가 페북 하냐고요? 그러게요. 저 친구 2100명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전부 여자예요. 예. 전부 여자예요. 전부 2100명이 전부 여자입니다. 예. 왜냐면 전 여자만 봤거든요. 예. 전부 여자예요. 전부. 응우엔띠엔 분들은 제가 안 받아요. 전남친 작품들. 네. 앞에 올려주세요.
근데 가끔씩은 이렇게 아이디 해킹 당한 친구들이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추천 목록에 떠서 친추 보냈어요. 네, 혹시 조선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공기 개보대 새끼들. 조지? 니 조지. 니 먹어. 니 마비 쌍싸. 처우더마더. 이렇게 딜교를 끝내고, 예, 끝냈거든요. 제가 쓴 채팅 맞고요. 예. 딜교 성능 좋죠. 예. 이렇게 해서 이분은 제가 차단을 하고. 역시 동중에는 파리들이 모이는 법이죠. 네, 그랬었어요. 커피 마셔요. 근데 뭔 얘기하다 이렇게 왔어요? 거기 호빠. 아, 그 호빠에다 1,000,000원 태우신 여성분. 에휴, 바보 같은 짓을 하셨네. 그래도 님이 부러운 거는 님은 세탁을 할 수 있잖아요. 얼굴도 알려지지 않고 그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님은 세탁해갖고 2022년 8월달부터 좀 정상적인 삶을 사실 수 있겠네요. 저는 다 알려져 버려가지고 저랑 만나려면 그걸 감수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제 스스로 세탁한다고 2022년 1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지금까지도 깨끗하게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여자친구가 나중에 생긴다면 여자친구한테 꼭 고백할 거예요. 나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았다. 나 만나는 데 있어서 정신도 몸도 깨끗해지고 맑아진 날 믿어달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근데 저 여성분은 얘기 안 하겠죠. 나중에 만날 남자한테 속이고 만나겠죠. 전 속일 수도 없으니까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요. 빨래방에서 씻고 오면 그만이야. 여자도 씻으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씻으면 그만이야 그 이론 자꾸 펼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 최군이랑 서윤이랑 했던 방송 솔직히 좀 많이 오바했어요. 예, 어떻게든지 재미를 주고 싶었던 욕심도 좀 있었고 그래서 더 미친놈처럼 행동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걸 자꾸 또 미모화시켜서 저를 미친 또라이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라면 그만두세요. 예, 일부러 오바했어요. 웃기려고. 그래야 방송이 살 것 같아서, 그래야 유튜브 쇼츠 각도 만들 수 있고, 그래야 뭔가 나올 것 같아서. 네, 저도 정상인처럼 말하는 거는, 저도 정상인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개념 있는 척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최군이나 서현이가 뭐 그런 척했다라고 말할 순 없겠지만, 네. 웃기면 그만이야. 맞아요. 그 마인드로 했어요. 합방을. 예. 네. 이상한 DJ 유태문.
제 진심? 제 진면모를 아는 사람은 채팅창에 몇 없어요. 림럼님 빼고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아시려면 여러분들이 방송을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인정단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말했지만 림럽님, 네, 채팅을 항상 주목해 주세요. 네, 림럽님 항상 감사해요. 진짜 악마의 모습은 라이브만 알지. 예. 항상 이 자리 빌어서 또 말씀드릴게요. 림럽님 항상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LIM 그리고 한글로 럽. 저분 항상 감사해요. 제 진심 알아주셔서. 저분 정도의 반열에 오르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3년 이상은 제 방송 보셔야 될걸요. 예. 팬가입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또 이렇게 림럽님 언급하면은 저분이 채팅치기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네, 이제 그만 언급할게요, 림럽님. 근데 항상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남들이 다 절 짓밟고 욕하고 저를 핍박하고 저를 능멸하려 들지라도 림럽님은 제 진심 알아줘서 항상 고맙다는 얘기. 합장할게요. 고마워요. 커피 좀 더 줄래? 커피 오늘 진짜 맛있다. 근데 몇몇 소수만 편드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다수가 정상이고 소수가 비정상이 아닌가요? 메타버스님은 무슨 쥐약 처먹고 하시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예. 뭐 은박지대가리세요? 예. 멍청하신 것 같아요. 말하지 마세요, 메타버스님은. 네. 그냥 시켜라. 왜 굳이 귀찮게 나가? 시켜 시켜. 간단하게 디저트랑 커피 시키는 거 어떨까? 디저트요? 어. 오빠 림럽님이랑 뒷결해요 라고 하는데 아니요? 저 진짜 뒷결이라도 하고 싶어요. 호두야 오랜만에 건강식으로 고등어조림에 무추가해서 녹진하게 먹자. 내일이랑 내일모레 휴방인데 저 언제 영화관 가서 언제 여자랑 영화관 가서 영화 보겠어요? 같이 영화 볼 여자가 없어요. 진심. 예. 형 이번 달에 살 뺀다면서? 공포게임 할 때 100번 맞은 거 배 좀 풀렸음? 아까 내가 공포게임 할 때 여기 그니까 그 책상이 있는데 책상 턱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엄마! 하면서 놀래면서 제 배가 여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 배가. 근데 책상의 턱이 여기 있어요. 여기 걸치고 이 부분에다 걸치고 예 여기 의자 예예 예. 예. 이렇게 그림 잘 그려요.
근데 여기 이 부분 여기다가 이렇게 걸치면 저거 아니고 중간대 아님? 그러니까 여기다가 걸치면 책상 끄트머리 부분을 여기다 걸치면 되게 뭔가 편안하거든요. 예. 근데 놀래면서 여기에 이 부분이 예 확 뭐라 해야 되지? 예 꼬집혀졌다? 그래갖고 개 아팠어요 아까. 예. 접받침. 뭔데? 디저트. 여기에요. 아, 너가 맨날 시켜먹는 데가 여기야? 두 번 시켜 먹었어요. 야, 무슨 카페에서 짜파구리를 파냐? 짜파구리 팔아요. 괜히 먹어보고 싶네. 디저트로 그 어묵 오징어 튀김? 이거 맛있어 보인다. 이거 같이 하나가 해가지고 너 것도 시키고 내 것도 시켜. 다른 건 안 드셔도 돼요? 그 집이 약간 분식이랑 카페랑 같이 하는 집인가 보다. 같이. 요즘 그런 집 많더라. 커피는 그냥 아메리카노 드시겠습니까? 나 아메리카노 먹을래. 살 빼야 돼 이제. 탑건이랑 헤어질 결심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보고 싶은데 볼 뿐이 없어요 같이. 예, 네, 진짜 진심으로 구라치는 게 아니라. 예. 네. 지금 한 2주 내내 집에 있는 것 같아요. 볼일 보러 나가는 거 말고는. 혼자 영화관 가는 건 너무 쓸쓸하지 않아요? 예.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코어트 100개. 월요일 출근 시간이요? 아니요, 정모 같은 거 안 할 거고요. 뭐 같이 볼 분이 생기면은 영화관 간다고 당당하게 말할게요, 여러분들한테도. 시청 남주역도 뭐 터졌던데. 그 남주역 뭐 터졌다고 하면서 뭐 얘기하신 분 계시는데, 예, 남주역은 이제 별로 다루고 싶지가 않아요. 생방송에서 다루더라도 풀 영상에 안 올리고 싶어요. 어차피 노딱이라서. 저 이번에 아베 총리 그것도 굉장히 순한 맛으로 다뤘는데 그것 또한 연령 제한 걸어버리면서 노딱 먹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뭔가 좀 그런 이 민감한 얘기는 웬만하면 좀 안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안동 사건 같은 경우는 미리 내가 예측을 해갖고 그냥 아예 지 영상을 지워버렸고요. 조금 순한 맛으로 갈 필요가 있어서 이슈들 중에서도 좀 뭔가 폭력적이거나 너무 자극적이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줄여서. 생방송에선 근데 뭐 보실 수 있으니까 풀 영상이 안 올라갈 뿐이죠. 그 랄프랑 조조 영화 보러 가라고 하는데, 예, 랄프는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9시에 월요일날 9시에 가요. 성접 창단은 어제 끝났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해요. 민비님 좀 뒤지게 패고 싶네요. 방금 그 성지합창단 언제 하냐고는 질문하신 분.
매주 토요일 조금만 진짜 일말에 관심 조금만 있었어도 매주 토요일 날 하는 거 다 아실 텐데 죽여 패고 싶네요. 그런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예. 찾아보면 그냥 나오는데 맞죠? 예. 진짜 좀 예민했나요? 죽여 패고 싶다는 얘기 좀 안 할게요. 예. 꼬집고 싶네요. 예. 여기 존나 세게 꼬집고 싶네요. 피멍들게. 좀 당연한 얘기 좀 묻지 말아요. 예. 왜냐면은 제 입장에서 제가 좀 미친놈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도 같은 얘기 계속 대답해주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예. 진짜 막 하루에도 10번 이상 막 같은 질문 올라와 버리면 참죠. 예. 내가 마치 로봇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성적창단은 매주 토요일 날 합니다. 오늘 낮 방송 잠깐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녁 방송 하는 거고 어제 제가 좀 일찍 합법적 런을 때렸기 때문에 합법적 런은 무엇이냐면 천재지변. 진짜 여기 지금 아파트인데 아파트에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진짜 뭔 일이 있던가 뭐 아니면 진짜 뭐 정말 난리가 나는 그런 일. 천재지변 혹은 지병, 이 두 가지. 그리고 가정사 세 가지 요거 아니면 저는 런 때리지 않아요. 그동안 그래왔어요. 얼마나 복귀하고 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왔어요. 어제 병명은 장염이었고 응급실 가가지고 주사 맞고 수액 맞고 그러고 와서 집에서 편하게 쉬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오니까는 몸이 너무 건강해져서 랄프랑 같이 닭발이랑 오돌뼈랑 그리고 닭똥집 시켜서 둘이서 진짜 야무지게 먹었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아까 낮방송하면서 맥도날드 빅맥 세트 그리고 상하이 스파이시 버거 예 그거 장염 식단 쌍시오 반 개 먹었고요. 예. 오늘 제가 장담하는데 똥 한 번도 안 쌀 거예요. 예. 그래 대훈아, 혼자서 외롭게 달려오느라 힘들었지? 오늘도 힘들면 일찍 방종해도 다들 이해해 줄 거야. 와 이시벨러 오늘은 똥 한 번도 안 쌀 겁니다. 속이 편안하기 때문에. 네. 진짜 장이 불쌍하다. 치오 비육 완전 고문당하네. 담배도 지금 엄청 많이 줄어가지고 두 갑 산지 꽤 됐는데 담배 지금 몇 개 있어? 하나에 20개 들어있잖아요. 지금 4개 남았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몇 개 줬어 담배를. 최근도 하나 주고 랄프도 두 개인가 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담배 지금 하루에 하나 내지 세 개 많이 피면 세 개 거의 좀 진짜 맘 먹으면 금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못 끊는 이유는 뭔가 이 화면 가려놓고 잠깐 담배 피는 그 순간이 뭐죠? 니코틴이 좀 충전이 되면. 닥치세요. 말 너무 많아요. 주둥이 좀 닥치세요. 네. 남자의 한숨을 볼 수 있어서 담배를 피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죠. 네. 저희 집은 바퀴벌레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리고 바퀴벌레가 안 나오게 아파트는 보통 소독을 해줘요. 관리비에 다 포함돼서 나오긴 하지만 뭐 몇 달에 한 번 와가지고 그 하수구랑
변기랑 이런데 그 소독약 뿌려주고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벌레가 끓을 일이 없죠. 예, 바퀴벌레 본지 되게 오래됐어요. 모기도 없어요. 아니 지금 니은 너무 안 해대지요. 뭔 개 같은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보니까 400 들어간 거 보니까 뭐 여자친구랑 400일 됐는데 헤어졌는데 뭐 징징거리는 병신 사연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받아줄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없네요. 예, 미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충 보면 패턴들이 보이는 거죠. 저도 뭐 사연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저한테 넋두레 하는 분들이 은근 있거든요. 오늘 뭐 회사에서 잘렸어요. 저 내일 군대 가요. 저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친이랑 헤어졌어요. 저 호빠 끊고 싶어요. 저한테 욕해주세요. 라든지 이런 여러 부류의 분들께서 저한테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헤어졌는데 어쩌라고 키읔키읔 개꼬시노 키읔키읔 개꼬시노 근데 이거 플러스 플러스에 있는 거 겸 미치겠네. 아프리카 버그 같은데 왜 안 풀리나 모르겠어. 방위의 요 배경이에요. 크로마키. 그게 아이폰만 지금 있는 버그 같은데 뭐 어떻게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머리 묶으니까 자꾸 이거 막 건들게 되네. 손이 자꾸 가네. 머릿결 개 좋아. 조금만 더 길면 진짜 형나 지금 이쁘게 묶일 것 같은데. 참아야 하는데 야식 먹고 싶은데 한마디 해줘. 가볍게 무시할게요. 예. 오늘 낙방하는 거 보고 윤태현 대단하다고 느꼈다. 그동안 방송하기 싫어하는 걸로 의심해서 미안하다. 이제 아셨어요 그거를? 많은 BJ들이 그래요. 초반에 많은 사랑을 받을 때 너무 고맙고 감격에 벅차오르고 그런 시기가 와요. 인기 있는 BJ들이 이렇게 처음에 예. 방송하기 싫으면 코트형은 뭐 먹고 산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상승곡선 치면서 갈 때 예. 딱 이 지점. 이 지점에 사람이 엄청 착해져요. 조형병동 시작됐다. 너무 고맙고 나를 봐주는 사람들, 나를 매일 같이 보러 와주는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방송 진짜 열심히 하고 싶고 그래서 감격에 자기 감격에 겨워갖고 시청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진짜 방송 열심히 할 거고 지금 이렇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약간 좀 오글거릴 수 있는 그런 말? 예, 그런 말을 하죠. 이런 인기, 이런 사랑을 처음 받아본 사람. 예, 그래서 그게 엄청 고맙고 그래서 막 시청자들한테 막 그런 좀 낯간지러운 말 많이 해요. 저도 많이 그렇게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좀 가다가 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뚝 떨어지는 사람들. 그러다가 여기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건이나 사고가 사건, 사고 혹은 그냥 재미가 없어져서 이런 사람들은 접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가다가 계속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게 쭉 유지되면, 이게 계속 쭉 유지가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 지점에서부터 익숙해져요. 익숙해져서 자만해져요. 예. 익숙해지고 자만해지고 내가 뭐라도 된 줄 알아요. 예. 그러면서 매너리즘이 와요. 예. 그래서 방송하기 귀찮아요. 근데 그게 방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네. 근데 그게 표정에 다 드러나요. 예. 그게 표정에 다 드러나는 거죠. 저는 어느 지점이 왔냐면은,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거를 이제 쭉 가고 이게 이제 막 진짜 솔직히 한 10년 된다? 10년 이상 된다? 네. 그럼 이제 베테랑인 거죠. 방송 베테랑. 예. 베테랑 칭호. 예. 많은 일들이 있고, 크고 작은 일들이 있고, 근데 그 속에서 어쨌건 방송 계속 해나가는 거. 그거 보고 이제 베테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이 지점으로 돌아오게 돼요. 감사하고 고마운 시절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왜냐면 진짜 그게 감사하다는 걸 아니까, 고맙다는 걸 아니까. 예. 네. 그래서 방송 제가 복귀할 때 그랬잖아요. 방송이 너무 하고 싶었다고. 근데 저 지점까지 오기가 존나 힘들긴 해요. 예. 그래서 방송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제 좀 성지합 상담만 끝나고 나서 얼마 안 가갖고 방종하니까 저도 되게 마음이 찝찝하더라고요. 하, 시청자들도 뭔가 방송 이거 뭐 원래 항상 7시간 막 6시간 방송 시간 되게 길게 하는 앤데 오늘 막 두세 시간 하고 가니까 뭔가 찝찝해. 시청자들도 방송 한 건가 싶을 정도로 딱 그 지점에서 방종하면은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기분이 별로 좀 찝찝하고. 그래서 다음날 낮방을 킨 거고, 그러니까 오늘 낮에 방송했었고.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이 새끼는 진짜 방송하기 귀찮아하는 정말 쓰레기 BJ로 봤을 텐데, 자기 할 거는 계속 해나가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 그리고 낮방이라도 켜갖고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모습, 그거 보고 나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좀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확실히 형이 제대로 하는 것 같아. 평소에 본산 당시 운영해서 그렇지. 그럼 보통 이제 이렇게 되고 사람들이 저분처럼 인식이 바뀌면 이 게이지도 좀 빨리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좀 빨리 좀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예. 그.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지만 마시고, 시청료 명목으로 조금, 예,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나 충전만 이에 나서 계속 이걸로 후원을 줄게 정은이요. 미안합니다라는 채팅 치시는 분들은 진짜 뺨 따고 마려운 거 알아요? 미안해 미안하다라는 말 자체가 저를 매기는 거 같으니까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 진짜 뺨 때리고 싶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차라리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예. 진짜 관상은 과학인가 봐. 똥맹순 얘는 여친이랑 헤어지고 나서 맛이 간 건가? 전두엽 기능이 상실한 건가? 아까부터 자꾸 나대네. 예. 미안해요. 자, 예의 바른 짭짭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진심 읽어주신 분 단 한 분 계셨네. 구타 유발중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도 바로 쏴줄 감사합니다. 후원을 해주잖아. 그리고 헤어진 거 아니라고. 아 알았으니까 좀 닥치어 엄마. 구타 유발중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0개. 아니 나 근데 벌써 200개. 아, 좀 조용히 좀 해. 맹순아. 넌 말이 너무 많아 보니까. 아니 말이 너무 많아. 아이고 우리 코우트가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미아나 클라자우. 그간 너무 쉽고 듣고 맛보고 즐겼습니다. 이거라도. 아유 감사합니다. 55개가 어디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데미안 한 주 동안 수고했어. 너무 너무 고맙다 진짜. 일요일 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인데, 예 한 주 동안 수고했어란 말이 와 엄청 와닿네. 고맙습니다. 네. 오빠 힘내세요. 피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마음에 와닿아서 하는 얘기예요. 예. 와닿도르라고. 아 진짜 마음에 와닿아서 한 얘기인데 한 주 동안 수고했어란 말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네 방송 잘 받고. 아 월요일부터래. 그러니까 매주 일요일이니까 일요일까지 방송 그 하느라 고생했다 이런 의미니까 내일이랑 내일 모레 잘 쉬어라 이 말 아니겠어요?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그 아이폰 저거 플러스 버그 언제 사라지는 거야 랄프야? 프로트림 지금 몇인? 진짜 없나요? 다음 패치 때 없어지지 않을까요? 중간에 다음 패치 때 없어질 것 같아요. 한 4일 정도 좀 유지되는 것 같은데. 그니까 아니면은 아프리카 도움이 들어가서 플러스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 어때? 플러스가 나오면 공백으로 바뀌게. 남긴 거지. 그냥 해놓을게요. 좋다 좋다. 팬가이 감사합니다. 여자친구 없냐고요? 왜 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밖에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해요. 근데 뭐 없어요 만날 사람이. 그래서 맨날 집에만 있어요. 월요일이랑 화요일도 저 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지금 깨끗하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생닭코트 어서 온나. 야 생닭코트야. 지금 있는 곳은 직경 스튜디오이신가요? 생닭코트야 너 청라로 이사 왔다 그랬지. 너 형이 시켜 먹었던 거 어저껜가 엊그저껜가 그 메뉴 형이 똑같이 시켜줄게. 어. 그 한 4만 얼마 5만 얼마인데 너 집 주소 보내. 형이 밥 시켜줄게 너. 진짜로. 메뉴 좀 주시겠어요 저거? 쪽지로 주소 보내 알았지? 형이 그 먹었던 메뉴 먹방했던 메뉴 중에 네가 골라잉 보내줄게. 밥 사줄게. 형이 밥 사준다고 생각하고 밥 먹어. 아니 이번 주 생닭코트한테 진짜 고마웠어. 생닭코트도 그러고 폐지 줍는 폐주 줍는 달이 폐줍달 글마도 고마웠고 어. 아니 어디서 시켜 먹었냐고 나도 시켜 먹게 그러더라고 전마가 나 먹방하고 있을 때. 아이고 100개 고맙습니다 우리 또 시청자 100개. 비비미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전마는 좀 특수한 케이스인 게 청라로 이사 왔잖아. 이사 온 김에 맛있는 거 하나 시켜주려고. 시청자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같은 동네 살잖아. 만나서 결제가 오면 개굴된 POQ. 그럼 진짜 웃기긴 하겠다. 오? 코트 형한테 이렇게 얻어먹는다고? 야 진짜 되게 괜찮은 BJ네. 앞으로 자주 봐야겠다. 똑똑똑. 네 배달 왔습니다. 네 인터폰 딱 눌러줘가지고 또 올라왔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 저기 결제 안 하셨는데요? 그럼 좀 재밌겠다. 아 근데 결제해줄게 형이. 오늘은 좀 방송 편하게 천천히 갈 거예요. 고맙다 개야 마음만 받는다. 평소에는 어 뭐야 아이고 너가 한 거구나. 평소에는 방송이 좀 이제 좀 뭔가 빠릿빠릿하게 갔다면 오늘은 굉장히 저속으로 갈 거예요. 아이고 우리 엄격한 코트가 100개 너무 고맙다. 생가이 고마워. 시청료 슈. 아이고 비빔이 어서 오고 비빔이 뽀또 고맙다 비빔아. 뽀또 고맙다 뽀또. 엄격한 코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뽀또 뽀또. 아이고 우리 비비미 너무 고맙고 요. 아 전마 진짜 고맙다. 이번 주는 진짜 비비미랑 폐죽다리랑 생닭코트가 많이 채워줬어. 너네한테 너무나도 고마워. 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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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또. 아이고 비비 너무 고맙다 진짜. 아 진짜로 고마워. 아 뽀또
내가 눈을 안 모으는 게 이런 말 하면 좀 여러분들 마음 아플까봐 내가 말 못했는데 그 눈 모으는 그 리액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과에서 하지 말래. 가서 검사했는데 좀 이게 평소 눈 뜨는 게 안 좋대. 그래서 그 하지 말래. 그래서 내가 사실 어제부터 안 했던 거야. 안 좋대. 뽀또. 누가 너 기분 나쁘겠어? 비비맛. 기분 나쁘게 한 사람 바로 수샷 보내주시면은 보내. 없애드릴게요. 지금 이때까지 쪽지 보내신 분들 다 보냈습니다. 비비미한테 진단서 끊어오세요. 윤태훈. 방금까지 사천개의 찡얼찡얼거렸는데 똥 싸고 오니까 만개가 다 돼가 놓기 우키우 프로비제이 맞네. 비빈송님, 은비 철진 남자 회사원한테 관심 없으신가요? 허컵. 고맙습니다. 비비미한테 뭐 쪽지나 귓말 같은 걸로 사람 힘들게 하고 이런 친구들 있으면 저한테 항상 보내주거든요. 그 친구들은 항상 제가 없애주고 있어요. 네. 쪽지 맞으니까. 아. 고맙습니다. 요걸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너 것도 시켰어? 네. 잘했어. 홀리 fucking shit. 케첩 드렸나요, 형님? 케첩? 네, 드렸지. 제가. 네. 이게 뭐였더라?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튀김이래. 먹겠는데요, 보니까. 포크를 드릴까요? 어? 포크를 드릴게요. 포크죠, 포크. 와우. 아이고, 우리 꺄링이도 정신 차렸구나. 한 주 형 때문에 즐거워서 이번 주 잘 부탁한다고. 그래, 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 꺄링아. 너도 용서할게. 어? 용서한다, 너. 와, 맛있겠다. 꺄링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야 그거는 슈슈버거나 맥도날 아 오렌 수수료 떼가는 아프리카가 승자 정말 부럽구만요. 전 20% 떼요. 와 야 이거 맛있다. 아니 이거 그 오징어 그건데 그러니까 롯데리아 오징어 버거 안에 속 패티 같아요. 딱 그 맛이야. 크로플도 반띵 하실래요? 응? 크로플. 크로플 시켰어? 네. 줘. 반띵 합시다. 많이 크게. 야 개 맛있다 이거. 밥이랑 먹고 싶네. 오징어 튀김 개 맛있는데요? 구라가 아니라? 뒤에 머리 묶은 거냐고요? 묶었어요. 낮에 방송한 거 풀 영상에도 있고 하이라이트 채널에도 있으니까 공포 게임 그거 좀 재밌다고 랄프가 하도 난리 쳐서 올렸어요. 그 저기 편집 안 하고 그냥 풀 영상을 올렸으니까 하이라이트 채널 꼭 봐주세요. 아 맛있다 이거. 이 머리가 제가 지금 한 머리가 세리자와를 기대했지만 이양표 선생님이라고. 이양표 선생님 돌아가셨어요. 적당하게 웃으세요. 딱 저 정도만큼만 웃으세요. 스티븐 시걸 같은. 튀김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뭐 이렇게 잘 어울리지 궁합이? 대박. 와. 오징어 튀김이요. 형 근데 시간도 많이 남을 텐데 운동 안 하는 이유가 뭐야? 힘들잖아요. 힘든 건 일도 하기 싫어요. 제 육체가 힘들어 하잖아요. 너미 해준 것만 할래요. 그치 띵 웃겼네요. 너미 해준 것만 할래요.
대훈이는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말하는 건 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2년 넘게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구미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휙 빼죽게 되시네. 라이더들은 돼지가 되어야 한다. 생체 에어백이다. 운. 어 진짜 맛있네. 야 이 집 좋다. 맞네. 랄프가 자주 시켜 먹는 집인데 괜찮네. 뭘로? 잠수 고기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한 쪽지로 보내줘. 네. 와 이거 크로플이 와 근데 진짜 이거 살찌는 거다. 여러분 봐봐요. 나도 점프 커피 좋아한 풍이 플라스틱이야. 응? 딸기잼에다가 생크림에다가 와플 올려놨는데 이게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긴 한데. 솔직히 이거 먹으면 진짜 살찔 것 같거든요. 랄프가 저한테 줬는데 저는 이거 안 먹을게요. 네, 진심으로. 이거 너무 살찔 것 같아요. 아베 죽음에 대한 크피 형 생각이 궁금함. 아베 얘기하면은 또 저기 풀 영상에서 노땅 먹이더라고. 그렇게 심한 말 하지도 않았는데 영상 자체를 노땅 먹이는 거 넘어서 19세까지 걸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아베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 게 맞나 봐. 유튜브 자체에서 뭔가 이 엄숙주의를 바라나 봐. 그래서 아베 얘기는 안 하려고. 랄프야 저거 안 먹는다고? 진짜 먹으면 좀 이따 찡생 나온다. 먹는 걸로 이렇게 장난 안 쳐요. 나는 안 먹는다면 안 먹어요. 맞지 랄프야? 진짜 안 먹어요. 랄프 너 먹어. 형 안 먹을래. 바로 먹어줄게요. 나의 파니파니만 먹어보자. 싫어. 그만 먹을래요. 저 진짜 살 빼야 돼요. 왜냐면 여름에 내가 바이크도 안 타고 맨날 집에서 이렇게 방송만 할 테고 앞으로 이런 생활을 내가 두 달 이상 해야 될 텐데 날씨가 풀리려면 두 달은 있어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근데 이 두 달 동안 살이 얼마나 찌겠냐고요. 그래서 그 제가 초기 복귀 영상 2월 14일 날 복귀 영상 정도에 그걸 유지하려고요. 그때 제가 112kg, 113kg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118kg 됐어요. 5, 6kg 찐 것 같아요. 바이크 안 타고 나서 더 이렇게 됐어요. 얼마 전에는 114kg까지 갔었는데 118kg까지 찍은 거 보고 제 자신한테 좀 충격 먹어가지고. 아니죠.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제가 128kg까지 찍었으니까 살이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저도 이 적당량 그러니까 딱 110kg, 113kg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보기 좋은 상태. 그래서 110kg에서 113kg 왔다 갔다 하려고요. 예. 몸무게 올려치기 하면서 좀 유아틱한 그런 유치한 무례한 그런 더러운 개새끼 같은 그런 채팅 치시는 분들은 나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113kg면 이 얼굴 안 나와요. 140kg도 절대 이 얼굴 안 나와요. 식사를 위해 조금 조절하자. 솔직히 시켜 먹는 거 줄이고 한식 식단에 현미밥만 먹어도 형은 살 많이 빠질 것 같은데. 몸무게 마지막으로 잰 게 이틀 전이었어요. 랄프한테 놀래갖고 야 나 118kg 됐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좀 빼려고요. 네 진짜로. 근데 이건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결정한 부분이라서 네 이거는 뭐 금방 뺄 수 있어요. 가장 보기 좋은 상태라는 말 하체 부분 말을 봐드릴게요. 50개 쏘셨으니까. 아무튼 그렇고 다음 주 한 일요일 전까지 113kg가 목적이라서 조금 식단 조절도 하고 할 수 있다면 예, 뭐 좀 산책은 절대 못 할 것 같고요. 그냥 식단만 할게요. 말이 안 돼요. 식단 내가 산책을 한다? 말이 안 되죠. 집에서 태고 댄스라도 해. 초전 박살 에피소드 두 번째에서 끝난 게 개웃긴 키우키우. 자, 웬만하면 이제 그 밥 먹고 시켜 먹는 것만 덜 먹고 설탕 들어간 음료 만 안 먹어도 존나 빠짐. 까링아. 너 얻어 터질래? 아까 100개 쏠 때까지 호감이었는데 너 또 슬슬 선 넘는다? 우리 코지가 또 100개를 아 너무 고맙다 코지야. 형이 식단을 한다고? 그게... 코지 너는 이제 역행 끊었니? 바보짓 하지마 제발 불나방짓 하지마. 어? 그러니까 나한테 쏘란 얘기도 안 할 테니까 제발 학고 역행방 가갖고 막 100개 쏘면서 의시되면서 몇백 개 쏘면서 조금 알아주는 그거에 대해서 불나방지다지만. 아이고. 좀 전에 몸무게 말하시면서 가장 보기 좋은 게 110대라고 하셔서요. 히읗히읗 건강하세요. 아 그 말 아유 감사합니다. 천 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 개 고마워요. 네. 뽀또 감사합니다. 너밖에 없다 나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 꺄링이는 아까 100개 쏠 때까지는 좋았는데 내가 뭔가 좀 살 빼야겠다 이런 말 하니까 뭔가 너가 운동에 대해 좀 아는 사람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너무 나한테 그 들이대니까 좀 선 넘는 것 같아서 뭔가 너가 막 아쉬워하면서 아 형 저 형 진짜 살 좀 뺐으면 좋겠다 저 형 식단 조금만 하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날 재단하지 말아줘. 줄자로 막 갖다 대면서 알겠지. 그러니까 나는 나의 삶이 있고 넌 너의 삶이 있는 거야. 나도 내가 살찐 거 알고 내가 족돼지라는 걸 알아. 나도 십돼지라는 걸 알고 완전 돼지라는 걸 알아. 나 비정상이야. 근데 이렇다고 해서 너무 자학하고 막 그 죄송합니다 형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다고 해서 내가 자괴감 느껴지고 자존감 막 바닥치고 일단 병신 돼지야 사람들 앞에서 얼굴도 못 비추겠다 사람들이 날 얼마나 돼지로 생각할까 난 돼지라서
난 살면 안 돼. 이러고 있으면 사람이 음습해지고 음흉해져. 안에 분노도 쌓이고 안에 화가 쌓여.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은 먹는 걸로 덮을게 되고 아주 좀 증오심만 안에 쌓여.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내 나름대로의 선이라는 게 있어. 110kg 초반대를 유지하고 싶어. 아이고 참견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같은 대신에 많이 웃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100kg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돼지님. 예, 같은 돼지끼리 돼지는 돼지를 도와야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채팅창에서 저한테 개지라라는 새끼들은 다 전부 멸치 어조비 땅딸보 새끼들일 거예요. 예. 키 168에서 키 171 정도 되는 예, 멸치 어조비 땅딸보 모낭충 키우는 친구들일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네. 여자들이 봤을 때도 이 신멸치보다는 차라리 돼지를 고르듯이 우리 힘냅시다. 네.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다이어트라는 것은 저는 딱 복귀했을 때 딱 그 느낌 가지고 가고 싶어요. 지금 제가 복귀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한 일주일 정도간의 그 방송 얼굴 보면은 확실히 살이 지금 많이 쪘어요. 5-6kg 정도 쪘는데 이거 좀 빼고 싶어요. 예, 이거 좀 빼려고 다음 주 일요일까지 좀 예, 식단 조절하면서 좀 빼려고요. 키 178에 몸무게 87kg인데 요즘 살 빼려고 노력 중. 178이면 인정이지. 생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왜 자꾸 아까부터 여자친구 생겼냐는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러지? 뭐가 다른가? 아 갑자기 살 빼니까 여자를 위해 살 빼냐고? 전혀. 단 한 번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 빼본 적 없어요. 네. 진짜 제 여자친구에 대한 기본 소양은 그거예요. 건강이 걱정되고 오빠가 좀 살 좀 빼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고 건강이 걱정돼 라고 한다면 좀 이기적이려나요? 지가 해주든가. 옆에서 뭐 말로만 하는 여자보다 지가 해주든가. 예? 뭐 방울토마토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닭가슴살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챙겨주든가. 예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가 챙겨줄 거 아니면은 굉장히 더러운 마인드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잔소리를 들으면은 듣기가 싫어요. 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랑 아 오빠 조금만 살 빼면 좋을 것 같은데 형 진짜 식단 조절하고 형 조금만 살 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몰라요? 알죠. 근데 운동을 하는 순간부터 숨이 벅차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근육통 때문에 다음날이 아주 피곤해요. 씻기도 귀찮고 몸에서 열이 엄청 올라오면서 그 느낌이 너무 싫어요. 운동 빡세게 하고 나서 여기 홍조 껴갖고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싫고 그 당시에가 그게 너무 싫어요.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그렇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러면서 그걸 한 달 이상 유지해오면은 코트 형 이거 한 달만 유지해봐 그러면 나중에 운동이 중독돼서 형은 하루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운동하면서 형이 정신도 맑아지고 운동하면서 형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지금 형이 바이크 타듯이 운동 조금만 더 해보면 안 될까? 왜 강요해요? 저는 바이크 타도 기분이 좋아져요. 다르게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강요하고 왜 그래요. 예. 제가 뚱뚱해서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드렸나요? 이 말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예민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110kg에서 113kg대가 가장 보기 좋아요. 그래서 저는 5-6kg
다음 주 일요일 전까지 뺄 거예요. 제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마인드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네. 데미어 전사 됐겠네. 예. 네. 그러니까 자꾸 막 운동 강요하고 막 뭐라 뭐라 하지 말아요. 방금도 봤잖아요. 랄프가 크로플. 저거 딱 보니까 칼로리 2000칼로리는 돼 보이는데. 2000? 2000은 좀... 딸기잼도 발라져 있잖아. 2000 좀 애매하죠, 형님. 거기다 슈가 파우더도 위에 막 붙어 있. 피자 막... 피자 한 판도 2000 안 될 거예요. 그럼 1000칼로리 정도 되려나? 에이. 그래 980칼로리. 예? 그럼 저게 씨발 90칼로리냐? 이거 한 300. 300에서 500? 300에서 500이라고? 예. 여러분 검색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크로플인데요. 그 와플 동그라미 모양 있잖아요. 그거 반 접었는데 크림이 요만큼 지층에 조금 깔린 것도 아니고 이만큼 깔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각도거든요. 예. 그 딸기잼도 위아래로 발려져 있고요. 슈가 파우더도 위에 존나 뿌려놨어요. 근데 그거 반판이 반판 공기가 200인가? 그거 반판이 300칼로리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쵸. 500에서 600이죠. 경험치 500, 600 더 쌓는 것보다 내가 안 먹겠다라고 거부하고 랄프한테 다시 돌려줬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조그만한 노력이에요. 아주 조그만한 노력. 살이라는 건요. 이 초고도 비만 족돼지 분들 잘 들으세요. 저랑 몸무게 비슷비슷하신 분들. 제발 뭐 자신한테 충격 먹고 갑자기 막 무리한 운동하려고 바라가지 마세요. 그러면 더 족돼지가 되는 길이에요. 오늘부터 닭가슴살만 먹어야겠다. 항상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이 막 너무 빡세게 그렇게 자기 루틴을 만들어갖고 그걸 할 것처럼 해요. 근데 그걸 진짜 지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음 빡세게 먹고 진짜 살 쫙 빼버리는 분들. 독한 분들이죠. 그분들은 정말 외롭고 정말 절망에 빠지고 정말 절벽 끝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 마음 저도 알아요. 저도 살 빼본 적 있거든요. 저도 딱 신검 때 제 몸무게가 68kg였거든요. 120kg 찍었다가 68kg 만들었었어요. 그게 마지막 제가 인간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물음표 치시는 분들, 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같아요. 제가 예전에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예. 저 말랐었어요, 원래. 원래 말랐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돼지되고 나서 제 모습만 보셨기 때문에 지금 채팅창에서 좀 뭐 철장에 갇힌 원숭이 마냥 철장을 이렇게 발다리로, 팔다리를 잡아서 막 이렇게 웃기게 하면서 흔들어 대시는 것 같아요. 예. 좀 닥치고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제가 살 뺄 수 있는 원동력도 그거였어요. 학교 딱 1년만 잘 다니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고 18살 때가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흑화했을 때였어요. 진짜 불량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1학년 예고 들어가고 전학가 갖고 2학년까지도 예고를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흑화해가지고 기피했죠. 공부 따위 필요 없어. 나이 속이고 라이브 카페 취직해가지고 웨이터로 일하고 저녁에는 가수로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한 달에 막 120밖에 못 받았었죠. 시급 1,400원 받아가면서 예 네. 그런 불합리한 삶을 막 살다가 그 동네에 있는 질환 좋은 친구들이랑 막 어울려 다니면서 엄청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어요. 아파트 계약 안 된 임대 아파트 막 그런데 알아내가지고 문 따고 들어가갖고 예 신문지 깔아놓고 노상 까고 제 생일날 예 그런 짓 하다가 예 경찰서에 처음으로 가보게 되고 막 별래 별일이 다 많았던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8년 아 2018년이래 18살 때 그렇게 하고 나서 딱 19살 되고 그때 받아준 학교가 없었고 성지고등학교라는 곳을 알게 돼갖고 우리 엄마가 거기를 이제 보냈죠. 그래서 1년만 다니면은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예, 1년만 다니면. 근데 제가 그 질풍노도의 시기부터 성지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텀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살을 쫙 빼버렸죠. 그때 살을 쫙 빼버렸어요. 예. 네. 운동 계속하고 70kg, 80kg 때 유지하다가 성지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예. 네. 68kg까지 만들었어요. 운동 계속하면서. 그래서 제 그 성지고 다니던 시절의 얼굴을 보면은 얄쌍해요. 예. 근데 굳이 보여줄 필요 있나요? 하도 많이 봐갖고 이제 알지 않아요? 예. 근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살 때문에 노력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안 보여줘도 되죠? 예.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보세요. 요거 효도폰. 예. 그지였어요. 그지. 폰도 그지 같은 거 들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여기 어딘 줄 알아요? 여기 헬스장이에요. 운동 끝나고 나서 사진 찍은 거예요. 물론 화질이 안 좋지만. 예. 그랬어요. 예. 아 바지 핏 뭐냐고 저땐 나팔 바지가 유행이었어요. 예 다리도 길어 보이고 저땐 나팔 바지가 유행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패션계에 암흑기가 있었어요. 예 저 샤기 컷도 하고 다니고 예 다음 지경을 알았다 알았다 예 야, 그래서 아무튼 뭐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왔는지 아무튼 뭐 그래서 제가 그냥 다이어트라는 거를 너무 막 그렇게 막 빡세게 목표를 잡고 시작하시려면은 나중에 요요 때문에 더 살찌고 더 살찌고 더 살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내가 죽지 생명의 위협이 깨달았다. 나도 185, 117kg인데 항상 과거 살 빠졌을 때 얘기만 하는데 형이랑 나랑 똑같네. 너랑은 다르지. 프로필 칼로리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웬 노.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건 간단하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목표를 잡지 않고 말고 내가 생명의 위협에 위협이 오지 않을 정도로만 빼자. 그게 내가 봤을 때는 110에서 113kg 딱 그 정도까지만 빼면은 딱 보기 아니, 좋아요. 예. 그 정도만 빼려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다음 주 일요일까지 6kg, 5, 6kg 정도 뺄 거예요. 예. 내가요. 예. 앞으로 그냥 여러분들 살 얘기 자체를 안 하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너무 짜증내는 거 보니까 저도 짜증나요. 과거에 살지 말고 현재를 살아야겠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 시켜먹을까? 호영한테 살 얘기 그만해라. 차라리 군대가 바뀐다고 해라. 예, 좀 서로 짜증나게 하지 마요. 왜 자꾸 시비 걸고 왜 그래요? 예. 알겠죠? 야라이 개새끼야. 다쳐! 이런 피해오신 예. 알았다 알았다. 야라이 개새끼야. 다쳐! 오늘 이 방송을 킨 것도 저고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저예요. 왜 주인공을 내쫓으려고 하세요? 제가 주인공입니다. 왜 관객 여러분 저한테 오물 쓰레기를 던지세요? 왜 저한테 빈 병, 깡통 던지세요? 오늘 감수성 풍부한의 코드형. 그래요, 절 추앙하세요. 예. 예, 저 일요일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분위기 만들어가는 그런 방송이라서 좀 진행이 더딜 거예요. 빨리 뭐 해라, 빨리 뭐 해라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여러분들 기분 좋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금요일이니까 금요일만큼은 일할 때 좀 일할 기분이 나게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닥달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간 많이 남아있어요. 저 매일같이 7시간 방송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나가지고 저한테 막 예 모진 언사를 하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서로 간에 좀 상호 존중을 해야죠. 그쵸? 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말 좀 이쁘게 해요. 예, 실제로 보면 다들 착하더만 왜 인터넷에서만 이렇게 괴물이 되려고 하세요? 수회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야라이 개새끼야. 별풍도 그러면 일요일만큼은 좀 쉬어가야겠군이라고 하시는데 도전하시는 건가요? 예. 실제로 제 앞에 계셨으면은 걷어 차고 싶네요. 네. 진짜 걷어 차고 싶은 채팅 좀 하지 마세요. 저 밥 먹을 때 저한테 그랬죠. 얼굴 차버리고 싶다고. 발로 얼굴 차고 싶다고. 그리고 개자식이라 그랬죠. 저한테 밥 먹을 때. 저도 님이 그런 채팅 치면은 저도 님 아사발이 걷어버리고 싶어요. 말씀 좀 이쁘게 좀 합시다. 서로 간에. 네. 어제 아직도 기억난다. 오늘 예민하네요. 아니 어제도 진짜 진짜 어제 너무 기분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야, 그런 채팅에 웃냐면 오늘 미스테리 가는 아니까 그러니까 나 솔직히 말해서 왜 내가 먹방할 때마다 그렇게 나한테 쌍욕을 하고 모진 언사를 하는지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지 내가 그런 채팅 때문에 그게 웃겨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막 허탈해서 웃는 거예요. 예. 어저께 먹방할 때 얼굴 차버리고 싶다. 살이 찌니까 개자식아. 올라서 예민해지지. 잊을 수 없어요, 진짜. 그래요. 예. 너 내일 여자친구 몇 시까지 보러 가니? 9시 50분까지 가야 돼. 9시 50분까지? 응. 아, 내일은 집에서 뭐 하나? 랄프는 사랑꾼이라서 1년 넘게 사귀네요. 여자를 한 명 만나도. 전 이제껏 다 길게 사귀었었어요. 여지껏? 예. 랄프가 집에 없으면 딸 칠 거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반복적으로 하겠죠. 집에 혼자 있으면.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키우 랄프한테 말할 때 멋있는 척하는 거 봐. 자, 아무튼 뭐 저 어쨌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래도 일요일만큼은 참 좋네요. 직장인이 약간 이런 기분일라나? 매일같이 일하다가 금요일만 되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게. 분분한 낙화. 아니 저한테는 오늘이 금요일이라서요. 내일이 토요일, 내일 모레가 일요일. 네. 야라이 개새끼야. 야라이 야라이.
그런 컨텐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조금 저급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방송하는 걸 개 조수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진짜 그 사람이랑 하루를 바꿔보고 싶다. 타인의 삶. 네. 그 제가 하루 나가서 뭐 일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하고 그 사람은 여기 앉아서 일을 나 대신 방송해보고 진짜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네. 커피의 삶. 진짜 지옥 같은 컨텐츠네요. 정말 얼굴 걷어차고 싶네요. 저번에 뽀또에 상했는데 한 명밖에 안 했잖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날프랑 바꿔봐.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일 많이 해봤고 태양볕에 노가다 판 개잡부 그거를 보름 동안 했어요. 시멘트 떡이 올라가지고 팔에다가 연고를 발라야 되는데 연고 유통기한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하루 번 돈이 5만5천원밖에 안 돼서 약국 가서 그 연고를 사는 돈이 아까워서 유통기한 다 지난 후시딘을 바르고 다음날 또 출근하고 다음날 또 출근하고 2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있어요. 예. 알았다 알았다 아웃. 야라이 개새끼야. 죽을 뻔했어요. 마지막 날은 일하고 있는데 1층에서 바꾸는 건 재밌긴 할 듯.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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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프 방송감도 볼 때마다 상타치던데 키우 키우. 마지막 날 일할 때 큰 벽돌이 내 앞에 쿵 떨어지더라고요. 위 아저씨가 어 괜찮아 이런데 그때 느꼈죠. 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예. 좆될 뻔했어요 그때도. 예. 그리고 치킨집 알바도 했었죠. 치킨집 알바에서는 무슨 일 했냐면은 치킨을 초벌구이하는 그걸 했어요. 기름에 튀기기 전에 치킨을 초벌해갖고 꺼내놓은 게 있는데 다 가위로 칼집 내놓고 기름이 잘 배게 만드는 과정. 그리고 벨 누르면은 네 갑니다. 그리고 빌지에다가 볼펜 여기다 뒷주머니에 껴놓고 꺼내갖고 네 주문하시겠어요? 네 과일화채랑 맥주 3000이랑 치킨 어떤 거? 아 항아리 치킨이요? 네 항아리 치킨 한 마리?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거 했었어요. 이 정도 상태면 일하는 곳에서 돈 받는 게 아니라 돈 내도 안 시킬 것 같은데. 그리고 PC방 일. 진짜 잘 듣고 작었네. 야라이 개새끼야. PC방 일도 했었고요. 항아리 치킨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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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야라이 개새끼야. 수건을 기름에 튀기지 어디다 튀김 키키 키우. 빨리 아가리 닥치고 그냥 컨텐츠나 했으면 좋겠어요. 모두의 염원이고 모두의 바람입니까? 2시간 동안 오프닝 주절주절 듣고 있으니까 미치겠나요? 진짜 못됐다 다들. 담배 한 대 피고 할게요. 알았어요. 저도 더 이상 내 신발 진짜 내 내놈님. 아 진짜 일요일 날 분위기 좀 편한 분위기 좀 역행 분위기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랬더니 진짜 더럽게들 다들 지랄병 하면서 씨발 나한테 내가 진짜 진짜 미안해 형. 아 개새끼들. 예 아니 그 역행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방송에서 뭐예요? 소통이요. 예. 역행분들 주 컨텐츠가 다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소통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2시간 이상 소통하는 거는 여러분들 예, 우라통이
차갑고 눈치 보여가지고 소통을 못 하겠어요. 네. 진짜 지랄 병을 안에 살기 한 시간 알바.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이 구라 좀 멈춰달라고. 안경 꽂아버리고 싶네 진짜. 씨발 진짜 예수야. 야라이 개새끼야. 유통님 주적 그만 떠십시오. 진짜 지랄 병을 안에 살내기 한 시간 알바 얘기 30분. 씨발려나. 고문 그 자체. 수통 저통. 아 진짜 진짜 시팔 아주 큰 고통 주고 싶네. 지금 유친 돼지 새끼 주둥이에서 역행 분위기라고 한 것이 맞음? 이거 한 대 피고 컨텐츠 할게요. 예, 제 주둥이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저거 능력이다. 저절로 별풍 충전하게 하네. 욕하고 싶어서. 시인발 형님. 야, 이제 그렇게 지루하냐 랄프야? 좋은데요. 넌 좋아? 네. 네가 제일 정상이네. 역캠이 방송하는 거냐? 그냥 앉아서 돈 없이 버는 방송인데. 보여주는 순간 이는 좆된 거다. 구준표 머리인지 개조업 같은 사진 들이밀면서 한 시간 태운다 좋다야. 랄프야 너 속으로 시인발 진짜 형남 하고 있지? 안다 그만. 아 내 레파토리가 다 들켜버린 건가? 그만큼 내 과거 썰 많이 들어갔고 이제 다들 노이로제가 생긴 건가? 상이세요 전국 닮으셨네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진짜로 이제 안 할게요. 아 근데 풀 영상 올려도 오프닝 때 하는 얘기 제 주절주절 얘기가 영상 찾아서 예전 노래 들려주는 제일 조회수가 적긴 해요. 그만큼 듣기 싫다는 거지. 2시간 털었으면 저도 양심적으로 컨텐츠 해야겠네요. 예. 어쩌면 서윤이가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컴퓨터 앞에서 혼자 잘 논다고. 이벌 그 말이 맞네요. 형 뭐가 다 썰 35번 들었어. 야라이 개새끼야. 표정을 좀 이쁘게 해봐. 눈이 좀 짜증남. 생긴 것 같다 뭐라고 하지 맙시다. 네. 그리고 오늘은 어쩔 수 없는 게 다들 월요일이라 이따 출근해야 하는데 썰만 듣다가 출근하는데 기분 좋을 리가. 키우키우키우키우. 아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에 맞추라는 얘기죠? 배우상이세요. 싫어요. 예.